紫外線 차단제로 쿨링감이 어마어마한 워터타입 제품을 발라줄 건데요. 약간 물파스처럼 생기기도 했는데 손에 제품을 묻히지 않고 바를 수 있어서 좋았어요. 휴대하면서 틈틈이 덧발라주기에 좋은 제품이에요. 커버력과 지속력이 짱짱한 액티브 프루프 리퀴드 피팅 레이즈를 사용해줄게요. 실키한 마무리감에 비해 피부에 올렸을 때 건조한 느낌이 아니어서 좋았어요. 제가 짠 양의 반도 안 되게 사용을 했는데 컨실러가 필요 없을 정도로 굉장히 커버가 잘 돼요. 다만 모공 커버력은 좋지 않은 편이어서 그 부분은 프라이머를 따로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커버가 필요한 부분엔 베이스를 한 번 더 올려 커버해줄게요. 액티브 프루프 브로우 앤 헤어 드로잉 팁을 사용해서 코와 얼굴 외곽에 쉐딩을 해줄게요. 라이트 브라운 색상은 생각보다 진하게 발색되지 않아서 쉐딩으로 사용하기에도 좋았어요. 바른 뒤에는 금방 픽스되기 때문에 재빨리 펴발라야 얼룩이 지지 않아요. 레오파드 런웨이 팔레트로 아이 메이크업을 해줄 거예요. 모델 스텝 컬러를 눈두덩이 전체에 발라줄게요. 리얼 레더 컬러를 쌍꺼풀 라인과 언더 삼각존까지 발라줄게요. 다시 모델 스텝 컬러를 애교살 부분에 발라주세요. 핑크 브라운 색상의 붓펜 라이너로 아이라인을 그려줄게요. 뷰러를 속눈썹을 올려주고 마스카라 픽서도 꼼꼼하게 발라줄게요. 아이라이너와 비슷한 브라운 색상의 마스카라를 사용해줄 거예요. 다크 브라운 색상으로 눈썹을 그려줄 거예요. 저는 좀 더 세밀한 표현을 위해 납작하고 탄력 있는 아이브로우 브러쉬에 묻혀 사용했어요. 워터프루프 기능이 있어서 땀이 나도 지워지지 않기 때문에 여름에 손이 많이 갈 것 같아요. 팁이 작아서 자연스럽게 헤어라인을 채울 수 있어서 좋았어요. 이제 입술에 지속력이 좋은 틴트를 발라줄 건데요. 먼저 핑크 색상의 나마스테 요가 핑크를 입술 전체에 바르고 음파음파 해줄게요. 손으로 경계를 풀어주세요. 같은 컬러를 블러셔로 사용해 줄 건데요. 픽싱되기 전에 스펀지를 사용해서 얼른 펴줄게요. 포인트 컬러로 사용할 풀파티 레드는 쨍한 핑키쉬 레드인데요. 입술 안쪽에 발라주고 역시나 음파음파해서 그라데이션 해줄게요. 액티브 프루프 잔머리 피싱 카라를 사용해서 튀어나온 잔머리를 깔끔하게 정리해줄게요. 평소 잔머리가 많아서 고민이었는데 마른 후에 떡지는 느낌이나 경태입이 심하지 않아서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었던 제품이에요. 짜잔! 이 제품은 저의 여름철 야외활동 필수품이 될 것 같은데요. 개별 포장이라 위생적으로 사용이 가능하고 시트러스 계열 향이 나서 사용 후에 굉장히 상쾌한 기분이 들어요. 또 여름철엔 자외선 때문에 피부가 쉽게 자극받아 달아오르잖아요. 그럴 때 쉐딩젤과 아이싱 쿨러를 냉장실에 보관했다가 함께 사용해 마사지해주면 달아오른 피부의 온도를 낮출 수 있어요.